안녕하세요. 커넥티드입니다. 안전한 환경, 수준 높은 교육 환경, 높은 삶의 질과 근무 조건까지 많은 이유로 호주를 찾는 유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봉쇄를 했던 호주가 다시 국경을 개방하며 호주 유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호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 꼭 알아야 하는 호주판 아이비리그이자 호주를 대표하는 8대 명문대학 모임인 그룹 오브 에잇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룹 오브 에잇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빅3와 같은 호주 명문대의 모임입니다. 줄여서 G8이라고 부르는 이 모임은 1994년 대학 부총장들의 비공식 네트워크였는데요. 1999년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G8대학들은 학생의 상호 교류를 장려하며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거나 정부의 정책에 조언을 하는 등 호주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학점교류 제도를 통해 G8대학 내 편입 시 학점에 인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호주 각 주도에 위치하고 있는 8개의 그룹 오브 8대학은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립대 ANU, 시드니가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UNSW와 시드니대, 멜버른이 있는 빅토리아주의 멜버른대와 문화시대, 브리즈번이 있는 퀸즐랜드주의 퀸즐랜드대, 남호주의 애들레이드대와 서호주의 서호주대가 있습니다. 그룹 오브 8대학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주 1위 대학인 호주 국립대학교는 2022년 QS 랭킹 세계 순위 27위에 빛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멜버른대는 37위, 시드니대는 38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룹 오브 에잇에 속한 다른 대학 역시 세계상의 100위권 내에 있으며 애들레이드 대학교는 전 세계 10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간판학과와 전공이 다른데요. 문화시대학의 경우 약학대학은 하버드대를 제치고 세계 1위를 거머쥔 학교입니다. 연구 성과가 상당히 높은 대학으로 최근에는 각종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의 간판학과는 인문계열과 사회과학 계열인데요. 호주 수도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주 정부에서 받는 지원을 통해 지질학, 천체 물리학 등에서 두각을 모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치 분야는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유명합니다. 멜버른 대학교는 치의학으로 유명한데요. 치의학, 의학, 심리학 분야에서 고루 세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NSW는 공학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나 광산공학 계열에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대학은 법학, 수의학, 건축학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퀸즐랜드 대학교는 광산공학으로는 4위, 수의학으로는 3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국가로 그룹 오브 에잇 대학 출신들이 호주의 정계, 재계, 법조계, 금융, 언론 등 사회의 핵심적인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구 실적 역시 매년 호주 전체 대학의 연구 실적의 80-9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호주판 아이비리그 그룹 오브 에잇 대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호주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꿈꾸는 학생, 학부모님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호주 내의 다양한 교육 정보가 궁금하다면 해외 교육 플랫폼 커넥티드에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Better way to connect to education.